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정학만 씨입니다.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. 예. 또 뭐 가지고 그래. 저희가 이제 사주로만 점을 응. 몇 번 봤었잖아요. 그렇지. 이제 반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목소리만 듣고도 점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걸 준비했어요. 참 어려운 걸 저기 하네.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? 글쎄 뭐 이거 할머니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. 제가 지금 들려드릴 목소리는 선생님을 아마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. 진짜 어렵겠다. 저도 기대가 됩니다. 아이씨 진짜 왜 그래. 할머니 다 도와주세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명품만 좋아하는 사람이구만. 다 들으셨나요? 어. 언냐나 만성 승인들다. 네, 다 어려운 숙제입니다, 할머니. 네, 할머니 수에서 그저 타오르몽스 내려보십시다. 이 사람은 말을 이렇게 말 끝에 이렇게 딱 뭐 뭐가 얼마나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많이 다루는 사람이야. 응? 네. 사람을 많이 다룬단 말이야. 사람을 내가 이거 목소리를 탁 들으면서 하는데 뭐 가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장사꾼은 아니다. 장사꾼은 아니고 이 사람이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한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는 41살에서 43살? 어? 그 뭐 45 요 안짝이야. 이 사람이. 그러는데 지금 잠깐 스쳐가면서 요 하는데 이 손으로 무슨 모양을 자꾸 만들어. 손으로 이 사람이 기술이 이름은 갖다 이어 날리는 사주고 이러는데 지금 허황된 꿈이 많아. 허황된 꿈이. 허황되면 꿈이 많고 잘 이 사람의 하는 이 특기를 잘 살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설도 많고 돈은 갖다 버는 돈은 갖다 많이 벌어들이는데 소비가 너무 많아. 소비가 이 사람이. 소비가 많고 자꾸 이상하게 무슨 뭐 이 얼굴에다가 손을 대는 이런 저기가 나 머리도 아니고 잠깐 손이 막 이 좀 유들유들한 부드럽다는 얘기지. 남자가 말하자면 험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아까 스쳤는데 이제 얼굴 도안이 이제 잠깐 나왔거든. 이 저기 했을 적에가 그랬는데 얼굴 도안이 나오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머리를 만지면 미용사나 뭐 기계를 대고 있으면 뭐 미용사나 그렇다고 하는데 얼굴에 손을 대고 있거든. 그러면 이 손을 얼굴에다 놀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. 그렇다고 보면은 뭐 마사지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. 이 사람이 저기를 보면은 근데 얼굴 쪽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가슴 쪽도 나오고 지금 이래. 가슴? 이 사람이 저기 손으로 말하자면 뭐를 이제 하는 사람이야. 손으로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양반이 포부는 크고 허황된 꿈이 많아. 허황된 꿈. 아 그런데 잠깐 이 목소리 딱 들었을 적에 허황된 꿈이 많다는 얘기야. 그래서 소비가 많아.
그리고 이제 뭐 같은 거 이제 사는 거 좋아하고 이제 막 이랬는데 실증 빨리 느껴서 이것도 저기 하고 뭐여 쉽게 해서 자랑질 이것도 사서 참다 야 이거 샀다 야 나 이거 사 이거 좋은 거 샀다 이래 놓고서는 사실상 이제 이 액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허비 낭비로 돈을 쓴다는 얘기지. 그리고 이 화술이 좋아서 말로 해가면서 돈을 벌어. 돈을 많이 벌어. 말로. 화술이 벌써 이렇게 말 끝에 이렇게 딱 하면은 무슨 여자들을 다루는 이런 직업인 것 같아. 이 사람이. 말, 혀 끝에 말을 지금 딱 들어봤을 지. 아, 그래요? 어. 이제 이렇게 보면 알잖아. 뭐, 없어, 뭐, 저기라든가, 뭐, 이렇게 서비스맨이다, 이런 저희가 있는데, 그게 아니라, 이, 이제 여자들한테 말을 할 지게 이제 그 억양이 나온단 말이야. 응? 이건 뭐,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뭐,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이렇게 완제품이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역량이 그게 대화가 나온단 말이야. 이 사람에서 풍기는 게.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? 아,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. 조금만 얘기 좀 들어볼게요. 어,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랑질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는 뭐든지 여러 대인 앞에서 그냥 나서갖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쉽게 해서 뭐 이 사진도 찍어서 이것도 탁 보여주고 싶고 이것도 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있는 거 나가 명품이라고 과시하고 싶고 막 쉽게 이제 자랑질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포부. 근데 사실상한테 액명은 그러지는 않아. 꿈만 클 뿐이지. 허대만 저기했지. 그렇지 않고 요런 사람이 실속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버는 사주지. 벌써 혀 끝에 말이 갔다 벌써 탁탁 이게 앵겨 들어가잖아. 그러면 누구나 이제 여자 상대라고 하고는 술집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. 그 여자 어디 갔다 뭐 육체에 갔다 무슨 몸을 대는지 손을 대는지. 어? 자꾸 이런 저기로 갔다 얘 말 꼬리가 탁탁 뱉는 말이 그렇게 나와. 어, 그렇게 나오는데, 할머니는 뭐, 예, 솔직히 정확하게 다 한다 그러면 내가 발바닥에 왜 흙을 묻히고 다니겠어? 노트 맞고 다니고 편하게 다니지. 근데 벌써 이렇게 목소리 들지게 내가 직감이 오고 벌써 이 지기가 갑자기 이렇게 딱 내리는 것은 이제 얼굴 하니까 벌써 맞다는 뜻에서 손이 이렇게 옹그러지잖아. 그러니까는 이 뭐, 이렇게 뭐 하는 사람 같아. 직업이 얘기해주세요, 직업. 응? 직업이? 아니요, 지금. 어, 지금 이 사람? 이 사람 근데 자꾸 관제수가 끼고 드는데. 관제수가 끼고 든다고. 관제수요? 어, 관제수가 끼고 들고 이상하게 혀 끝에 그러고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뭘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자꾸 관제가 끼고 들고 재물에 큰 손재수가 지금 나간다고 그래. 근데 해결하는 거 해결해 갔다 해결한다고 하지만 자꾸 이상해 뭐야 영클이 있게 생겼는데 영클 어떤 거요? 뭐가 이 고리가 이렇게 엉클어져 있다고. 아... 어, 이 사람이 뭐가 어디 엮여 있다고 지금 자꾸 여기저기서 구설에 엮여드는 이런 적이란 말이야. 어, 그러니까는 내 액면 이거는 안 보이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 자꾸 직업으로 나오는 것은 돈을 저기 많이 버는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 그럴까? 그런 것도 이제 나와, 이 사람이. 아, 그래요? 어. 내가 이 원해 갖고 내가 딱 바라는 금전을 벌으면 되는데, 네. 말하자면 그렇지 않는 거, 그런 돈을 이제 지금 번다는 얘기지. 불로소득 말하자면 생각지도 않는 돈으로 해서,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사기성이 있다, 어쨌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. 요런 사람들이 잘 나가면 괜찮은데, 많이 삐뚤어가면 힘든 거거든. 근데 손의 기술로 나오니까 아주 예리하거든, 예민하고. 손의 기술로 나오는데 모르겠다. 자꾸 하얀 살이 보니까 얼굴을 만지는지 뭘 만지는지 나 모르겠어. 이 정도면 아,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저기를 해갖고서는 그래 신명사 가르쳐줘도 제자가 멍청하면 뭐 모른다고 이상하게 아우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은 막 손이 막 떨려. 피부과 의사이거든요. 피부과 의사인데 근데 왜 관제가 있지? 좀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. 이제 유튜브에서도 활동하시고 맞아요. 지금 엄청난 구설에 휩싸여 있습니다.
오가나 모르시죠? 아 모르실 거예요. 나는 몰라. 나는 저기 한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는데.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왜 구설이 왜 들려? 피부 저기야 그러면은 품으면은 성형? 피부과만 할 거예요. 아마. 잘 모르겠어. 근데 자꾸 제가 얼굴을 만지고 뭐 이렇게 모양 그림 그리듯이만 나오고 자꾸 이래. 네. 감사합니다. 아휴 참 애먹이가 있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